당구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실기 시험 문제 4번. 끌어쳐서 비껴치기 짧게 득점하는 배치입니다. 노란 공의 위치에서 보면 투 쿠션째 지점이 어디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흰 공의 위치에서 보내야 할투 쿠션 지점을 생각하면 끌어쳐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 옆회전이 너무 많으면 내 공이 밀리거나 회전에 의해서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각도가 너무 커져서 길게 실패하므로 옆회전의 양은 줄이고 당점을 아래로 내려서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쳐야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살짝 휘면서 짧은 각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출발 회전이 너무 많으면 3쿠션에 도착했을 때 회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길게 실패하기 쉬우므로 적절한 회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으로 당구 지도사 실기 시험 문제 중 끌어치기 네 문제를 동영상으로 소개했는데요. 다음에는 밀어치기 네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배치의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면서 당구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간다면 조금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응용해서 두 번의 기회 안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지도사 실기 시험 문제를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연습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란에 질문을 하셔도 좋고, 형편이 되는 분은 당구 박사가 운영하는 당구 연습장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